오늘 3일째인데, 그죠? 오늘까지 이제 반복수하고, 이제 5장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예, 어쨌든 이제 뭐, 그, 나름대로 좀 쉽게 한번 해볼 거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 소리도 많이 하고, 예, 또, 은근히 조금은 전부 지자랑이고, 그죠? 큰 선생님들은 까고, 전부 지자랑이고, 아, 이 참, 저, 부끄럽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의뢰 그런 사람인 줄, 그죠?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이상한 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 안 하고 너무 정전하게 하면, 오, 저 선생님이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래 말씀드리고, 그죠? 우리 이제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그죠? 자, 아비담마는, 이제 우리는, 저, 그, 아비는, 어바바이면, 어바우터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어바우로 해석하면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비법, 그죠? 비교할 때가 없는 법, 이제, 그죠? 그러면 수승한 법,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현장 스님은 어바우터로 해석을 해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대법이라는 것은 법에 대해서, 즉, 법을 연구하는 체계가 아비담마다. 예, 불교는, 우리 불교 체계는 지금 법 체계입니다. 그죠? 왜?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를 세계 종교 현상에 대비보자면요. 우리 세계 소위 말하는 종교 현상은 크게, 그죠? 신을 중심한 체계와 소위 말하는 진리를 중심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는 법을 부처님께서, 그죠? 예,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하셨고, 예, 법이 그대로 스승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교야말로, 예, 법, 즉, 이건 진리를 중심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뭐, 릴리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신을 중심한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불교는, 예, 진리를 중심한 체계, 법을 중심한 체계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신을 중심한 종교는 뭡니까? 그럼 또, 결국은 신이 하나냐, 여럿이냐? 그렇죠? 신의 하나입니까? 이렇습니까? 이거 갖고 몇천 년 동안 피티게 사문하고죠? 예, 이거 문제되고 몇백 명을 때려주기도 제가 안 된다고 하고죠? 몇백 명을 때려주기도 나는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좋은 데 간다 해갖고, 그죠? 이거 보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냐, 여럿이냐 갖고 걔네가 바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차라리 여럿이라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럿이라면 서로, 뭐 서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신이 여럿이니까. 어, 너는 네 신, 나는 내 신, 저, 뭐, 어, 그래서 뭐, 서로 뭐, 도와서 살짝 기분 나쁘지만, 그죠? 그, 물론, 이제, 네 신이 우울하냐, 내 신이 우울하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인정하는 책임이거든요. 근데 하나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란 말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시스템이 다른 종교가 하나, 니도 하나, 그럼 누가 진짜 하나냐를 가려내야 되겠죠. 그 법을 중심한 책임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만약에 신이 하나라고 한다면, 거기에 딱, 우리 불교처럼 세뇌가 된 사람이라면 뭡니까? 니도 하나, 나도 하나. 누가 진짜 하나냐? 여기는 논리도 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가 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죽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죽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인류가 평화가 왔을 건데요. 죽여야 된다면 저쪽에서 보면 이놈들 죽여야지. 그럼 서로 뭡니까? 어이, 피피기는, 그죠? 아, 또 자꾸 또 그 소리 한다, 그죠? 예. 그런 체계가 우리는 되어 왔습니다, 그죠? 서양에서는 이런 신을 부르짖는 체계를 뭐 다신교든 일신교든 그거를 종교라 합니다만은 사실 종교는 이 불교가 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그죠? 서양의 릴리전을 종교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 종교는 우리말은 뭐, 어떤 걸, 그런 게 뭡니까? 진리를 파는, 이 종자는 말하는 게 어떤 종자라는 거죠? 근본을 드러내는 것,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 것. 옛날 중국 조사선들이 종교를 더 날리고, 종과 교를 더 날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중국 조사선들이 쓰셨던 언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거로 옮겼어요. 그래갖고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종은, 예,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더 날리는 것. 이거는 뭡니까? 절대자가 있다고. 우리 불교장은 그건 가설이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불교장에서는 가정을 해놓고 저끼리 삶을 해요. 그죠? 그런데 폭력은 겁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교에서 뭐, 그래 해보면 뭡니까? 제가 다 뜯어보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칼 들고 와서 자식 딱 없애보면 끝나버리는 거냐. 특히 그죠? 일신교를 부르짖는 종교가 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슬림이 특히 그죠? 이 뭡니까? 저 사막지대. 그러니까 인도까지 800년을 무슬림이 지배해서 인도도 인도는 본래 다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신전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서양학자들 연구하고 인도의 신이 4만 명이래요. 그 4만 명인데 저끼리는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아요. 계급 구조를 해갖고죠.
신교가 들어와고 뭡니까? 싸그리 제일 먼저 불교부터 있잖아. 뭐? 뭐 신이 없어요? 자식들. 진리? 진리 좋아. 그래도 진리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스님들 살라고 토끼고, 그죠? 티벳으로, 히말라야 산으로. 그 추워서 이제, 흠난에서 죽이를 못 왔어요.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식이잖아요. 예. 그러고 뭡니까? 예. 서부 열강들이 동양에 들어온 게, 뭐를 내세워 들어왔어요. 결국은 일신교 내세워, 기독교라는 일신교를 내세워갖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은, 그죠? 미개인, 그죠? 나쁜 놈. 죽이도 되는 놈들. 착취해도 되는, 왜, 오늘도 왜 이러지, 그죠? 제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과학이라는 걸 해갖고 보니까, 유일신 책은 마르칸 구라더라. 이제, 이건 제 구라더는 아니지만, 저것도 이제 신은 안 믿잖아요. 과학도 그거 뭐, 웃기고 하냐니, 뭐. 그 오히려 뭐로 돌아가는 책입니까? 진리를, 과학이, 소위 말하는 진리를 그 탐구하고 진리를 드러낸 책이라고 제일 책이 불교식을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 오히려 우리보다 불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뭡니까? 예? 그죠? 왜 자꾸 또 깔라 그러지? 오늘은 큰 스님 안 까고 이제 딴 거 쭉 까야지, 왜요? 왜 이제 상황이 뭐가 붙었는가? 안 까면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밀가루 주고, 그죠? 버터 주고, 치즈 주고, 이렇게 해가 뭡니까? 이 하나로 우리한테 더 쉬운 거잖아요. 저는 참 비극이라고 봅니다. 동양은 본래 옛날부터요. 인도, 한마디만 잡고 말게요. 인도, 중국, 한국, 예를 들어 일본, 뭐, 티벳, 몽고, 동양은 전부 다신교 체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신교는 평화롭게 살 수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전쟁을 해도 적당히 하고, 잘못했다면, 그래, 너희 신은 우리 신보다 계급이 좀 낮아. 예,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유일신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없어야 됩니다. 왜? 여러 신은 그렇게 막 미신이다, 뭐, 온갖 욕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불교는 기본적으로 법을 중심하는 체계, 우리 그죠? 진리를 중심한 체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그러면 불교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진리를 바로 보고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절대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이 된다는 겁니다. 신은 별 볼 일 없죠. 여기까지, 그죠? 또 누가 신장 데려와서 또, 이제, 그죠? 근데 신장들은 스님들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을 뜯습니다. 왜냐면 스님들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스님으로서 스님이, 그죠? 바르지 못하면, 뭐, 소위 말해서 크게 되겠지만은, 그게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잘 지키고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못 합니다. 자기들 서운이 그래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만족을 이제 뜯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요새는 세상에도 그렇죠. 와, 내가 붙다가 될 수 있다. 이거 뭐, 세상 젊은 애들도 간다거든요. 자기들처럼 내가 신이랬는데 이건 뭡니까? 바로 화형이죠, 그죠? 바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이놈의 동양 종교는 뭡니까? 와, 내가 곧 부처다, 그죠? 본래 부따다, 그죠? 부따로 살자, 막. 우리 지금 조계종님 설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이제, 그죠? 그게 돼 있는 그 체계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젊은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한답니다. 저그 종교 체계에서, 그죠? 신으로, 뭐, 신으로 사자까지 했는데, 본래 신이다, 이러면 뭡니까? 바로 화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동양기, 특히 불교 체계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죠? 그걸 내준 체계고, 우리가 지금 아비담을 왜 공부합니까? 이 허가 뭐하냐? 예, 이 체계를 알아서 지혜가 생겨본 겁니까? 우리가 곧 신이다. 신이 대표다는 겁니다. 절대자. 그죠? 딴 데 같으면 맞아. 불교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죠? 매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뭐 따지고 재미도 없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거 왜 따지냐? 예, 이걸 바로 우리가 신입니다. 우리가 신이 대표입니다. 됐죠? 예. 요렇게 이제 살짝 구라를 좀,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죠? 이 존재를 보는 시스템 자체가, 그죠? 그 서양에서, 그 뭡니까? 주박을 탁 덮으시우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그죠?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서 했죠, 그죠?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죠? 성자가 되고,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알아,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절대자가 되고, 신이 되는 그런 가치 체계다. 요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애들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법은 우리가 이때까지 뭡니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 고유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찰나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승계를 가진 것을, 이건 뭡니까? 이 관점에서 법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개별적 특징이라고 하시죠. 그죠? 예, 자상의 측면에서 법을 살펴보는 거라 했고요. 이거는 뭡니까? 모든 법의 보편적인 특징. 그죠? 그걸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법을 살펴보는 두 가지 관점을 자상, 공상으로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불교 2600년, 그죠? 이 전통에서 남북방에서 법을 살펴보는 관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했게요?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했고요. 이거를 체계화해서 정확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아비담마 체계인 거죠. 이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법을 고유승결별로 살펴보면은, 우리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데 그랬죠. 그죠? 예,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네 가지가 된 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고유승결로 보면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고유승결입니다. 심소법은 고유승결로 보면은 52개입니다. 색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 건데, 그죠? 고유승결로 보면 28개고요. 열반은 고유승결로 보면 하나고. 이렇게 해서 82법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요 하나하나를 설명해내는 게 기본 구조겠지, 그죠? 그래서 1장에서는 예, 마음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52가지 심소법들을 설명하고, 예, 6장에서는 예, 28가지 물질을 설명하고, 6장 후반부에서는 예, 한 가지 예, 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3, 4, 5, 7, 8, 9, 그죠? 예, 나머지 6장은 여기에 대한, 이거는 이제 기본이군요. 여기에 대한 응용이라고 우리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특히죠. 1장부터 5장까지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1장에서는 마음은 뭡니까? 고유승결로 보면은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이거를 적용시키면은 말 그대로 불가설 미진수 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고 사라졌고, 지금도 일어나고 멸하고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멸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는 한, 그건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특징,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럼 대상을 아는 것은 전부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모든 생명체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을 아는 이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이 두 가지를 해서 우리는 그죠? 마음은 그 뭡니까? 예, 대상을 아는 것. 그렇지만 마음은 찰나적 존재니까 89가지 마음이 있다. 이걸 살펴봤고요. 이제 이 장에서는 이런 마음들과 일어나는 심소법 52가지를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가지, 그죠? 해로운 것 14가지, 아름다운 것 25가지 해서, 그죠? 반드시 될 때때로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3장입니다. 3장도 역시 이제 마음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 저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제3장이, 그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삶, 우리 존재를 이해하는 데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장에서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상의 입장에서 살펴봤고, 그죠? 예, 공상의 입장에서 찰나적 찰나멸하는 걸 해서 89가지로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그렇죠, 그죠? 마음과 함께 나는 느낌을 관점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가?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뭐를 원인을 했습니까? 탐진치, 불탐진, 불치. 그죠?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 그죠?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해탈 열반을 시험하는 원인. 그죠? 우리가 타락하는 원인. 불교에서는 이거를 전부 뭡니까? 원인이란 말로 탐진치, 요 반대되는 불탐진, 불치. 이 여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원인 측면이고요.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역할을 했죠. 그죠? 예,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89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나서 고유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 대상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함께 뭡니까?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마음을 이해하는 관점이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14가지 중에 하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마음은 하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다 살펴보면 14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겠어요?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가? 이걸 정리해서 살펴보면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대상을 기본적으로 하면 뭡니까? 예, 안식, 이식, 비식, 선식, 신식, 의식에 대해서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성, 향미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요. 촉은 뭡니까? 더 지, 화, 풍 소위 말해서 3대로 그죠? 나눠서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법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법은 또 다양하게 6가지로 더 세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책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마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일어나는 문이 있겠죠? 그죠? 예? 예, 우리 뭡니까? 와, 나한테도 문이 있냐? 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 눈을 통해서 대상을, 마음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죠? 눈을 통해서는 형색이라는 대상을 알죠? 그럼 뭡니까? 눈이 문이 되겠죠? 예,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예? 내 입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 100% 또라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겠죠. 그럼 귀가 뭡니까? 하나의 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문, 상방, 자궁과 육문입니다. 비군이 해당하는 선생님, 육문 선생님도, 어이, 그 겁나는 선생님입니다. 비군 선생님도, 여기까지, 그죠? 네. 이제, 아니, 비설신의, 이제 문이 6개지요, 그죠? 예, 요 문을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욕계, 색계 존재들은 항상 몸을,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죠?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욕계 존재, 색계 존재가 해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그죠? 물질적인 어떤 것, 그걸 우리는 토대라고 한다. 그 토대 안에서 일어날까요? 물질적인 토대 밖에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물질적인 토대 안에서 일어납니다. 즉, 다른 말 물질적인 토대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지? 물은요, 눈의 아르바리가 일어날 때는 눈이라는 토대에서 일어나. 에이씨, 별거 아니네. 다 아는 거네. 다 아는 겁니다. 아르바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해줘.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 귀, 코, 혀, 몸, 그죠? 그죠? 각각 문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도 일어나죠. 그렇죠? 그걸 우리 소위 말해서 의식이라 합니다. 그렇죠? 어머야, 저런 의식은 어디서 일어나지? 아, 의식은 저 밖에서 일어난 겁니다. 밖에서, 그죠? 예, 로봇 단추 누르시, 그죠? 밖에서 마음이 단추를 팍 누르면, 그죠? 대응답사. 아니죠, 그죠? 그것도 내 몸뚱이 안에서 일어나겠죠? 당연하죠, 그죠? 상식적입니다. 내 밖에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예,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심장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피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토대에 대한 관찰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우리 마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6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은 어떤 원인들과 함께 하는가? 탐진치, 불탐진치, 불치. 그죠?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건 뭡니까? 마음은 어떤 그죠? 대상을 가지는가? 그러면 뭡니까? 마음은 무엇을 문으로 해서 일어나는가? 그러면 마음은 뭡니까? 예,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는 게 3장입니다. 그죠? 점이 다인데, 요건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대충 그죠? 지난번에 한 분들은 짜증이 되긴 하지요. 세 번이나 그죠? 지금 공을 치고 또 큰 선생님 욕하는 거 내가 이게 다 들고, 와. 짜증나서 뭡니까? 악!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음부터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진도를 나간다니까, 그죠? 꼭 참고 계신 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는, 우리 특히 복습할 때는, 뭐를 위주로 복습하면 좋겠어요? 도표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 그 도표가, 뭡니까? 321쪽에 도표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느낌입니다. 그죠? 예, 느낌은,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경에서는 해로운 느낌, 뭡니까? 죄송합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나누는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우리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도 일어나는 토대가 다르죠. 그죠? 예, 물질적인 우리 그죠? 몸뚱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정신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괴로운 느낌, 육체적 즐거운 느낌. 그 다음 정신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에 안속하는 평온한 느낌. 자,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200, 321쪽 보면 그 도표 있죠, 그죠? 예, 이 도표 보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계되는 거 나오면 반드시 뭐를 터들어야 됩니까? 몇 쪽에 있는 도표? 206쪽이죠, 그죠? 예, 아비다미 진라제비에서 206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헷갈린다? 예, 마음에 관계되는데 뭐가 혼동스럽다, 헷갈린다 하면은 반드시 206쪽으로 가면 전부 다 풀립니다. 아, 정말로 전부 다. 예, 간이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죠. 야,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여기에는 100,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하고 뭐 이상이 된 거 다 해리보면 121개입니다. 이 121개라는 말은 이걸 뭡니까? 우리 206쪽에 마음을 80가지 혹은 121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 121가지 마음을 여기서 뭡니까?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거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느낌을 다섯 가지로 나눠놨죠, 그죠? 밑에 그 321쪽에 보면 그죠? 야, 까만 동그라미는 뭡니까? 예, 예, 이제 기쁜 그죠?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 즐거운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즐거움 한 곳에는 이거는 육체적 즐거운 느낌입니다. 평온은 뭡니까? 말 그대로 네 가지에 안속한 거고요. 보통은 육체적 괴로운 느낌입니다. 불만족은 정신적 괴로운 느낌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저, 옆에서 해로운, 그 도표 보면 해로운 해놨죠?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밑으로 쭉 해놓은 몇 점, 몇 개일까요? 안 봐도, 아니, 안 해봐도 알겠죠? 여기는 뭐, 해로운은, 해로운 마음을 줄인 겁니다. 그죠? 해로운 마음 몇 개 했어요? 12개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탐욕의 뿌리 박은 거 8가지. 성냄의 뿌리 박은 거 2가지. 얼성의 뿌리 박은 거 2가지 해서 12개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으로 쭉 보면 그 12개 맞죠? 예, 그 중에서 뭡니까? 기쁨이 함께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왜 이렇습니까? 앞에 206쪽으로 가보면은, 그죠? 그 마음, 그 번호 단명이 났죠? 그죠? 그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206쪽에 가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쁨이 있는 걸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로 까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밑에 하얀 동그라미 있죠, 그죠? 그건 뭡니까? 하얀 동그라미는 평온이죠? 그러니까 206쪽으로 가보면은 5, 6, 7, 8은 뭡니까? 평온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온으로 했습니다. 그 두 개를 206쪽하고, 그죠? 요 321쪽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요래 잡고,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왔다 갔다 이래서 보면 싹 풀립니다. 그래서 요 도표 본 분만 한 번, 그죠? 이제 터득을 하시면은 나머지 도표도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도표 한 5, 60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80가지 마음과 연결시키는 도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 뭐가 마음이 나온다. 갑자기 왜 이렇게 일할 때는 뭡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206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갖고 오면 짜증은 납니다. 그래서 206쪽으로만 가면은 다 풀립니다. 206쪽에 그래서 도깨비 방망입니다. 예,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창가부도 해서 나머지는 다 있잖아요. 206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해결이 다 됩니다. 자, 이제 요렇게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능감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새끼를 한번 봅시다. 새끼 보면 유익한 해서 뭡니까? 뭐야? 그죠? 까만 게 네 개?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병원 하나 나오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새끼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눠지죠. 예,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그 4선까지는 뭡니까? 예, 거기서 다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함께,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입니다. 행복, 있죠, 그죠? 예, 초선, 2선, 3선, 4선에 다 행복이 다 있죠. 예, 거기에 해당되고요. 제 5선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불고불락수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있잖아요. 그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여기서 말하는 평온한 느낌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그는 동그라미가 세개는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네 가지는 까만 동그라미, 즉, 그죠? 정신적 즐거움이 함께 하는 것이고, 뭡니까? 제 5선은 평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을 음미를 해보시면은 요것이 동그라미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인의 길라잡이입니다. 자, 불교, 이 원인은 그죠? 아비담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들으라면은 이 원인을 자꾸 들고 나와서 구분을 한다는 것.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뭡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들의 차이가 너무나 많죠? 그죠? 개하고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개를 아무리 좋아도 개는 개입니다, 맞죠? 어머, 개 이야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왜냐면 개가 너무 축, 그죠? 익숙해서 자꾸 개 합니다. 예, 요까지, 그죠? 아, 근데 저 왜냐면,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뭐, 좀 이상해서 그랬어요.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이 다양한 존재를, 이 차이점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 원인을 무엇을 갖고 구분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비담만 사람들의 숙제일까요? 아닐까요? 숙제일까요? 뭡니까? 우리 제일 한 번, 만 생명은 평등하다. 예?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막! 이러고 넘어가면 뭡니까? 우와, 나무한테 타고 다 좋아요. 그렇죠, 그죠? 맞죠? 네. 그 좋은데, 왜 개는 놔두고, 니하고 니하고 왜 다르냐? 그렇잖아요. 이거 뭐로 갖고 설명할 겁니까? 그걸 왜 설명하냐? 뭐, 절대적 그 창조했다, 이러면, 따져보면 끝나죠, 그죠? 불교는 법을 근본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절대자가 뭐 만들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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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 뭐, 은총, 뭐, 이런 걸 하면, 불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법을 근본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존재의 차별상을 뭐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됐죠?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요거를 가지고 불교는 설명하는 책입니다. 대체 특히 아비담마는,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는 그렇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는 존재들의 차이점을 뭐로 설명할 거냐? 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원인을 가지고서, 그래서 원인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이 세상 존재의 차별상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인은 근본 원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불교에서 뭡니까? 가장 불교다운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 원인, 절제자의 원인이 되면 그게 불교입니까? 불교가 아닙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뭡니까? 불교의 보편적인 어떤 요소, 요인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건 뭐였어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궁극의 경지인 열반이, 어떻게 열반이냐? 일어나! 너는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 그건 기만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어떻게 열반을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됐죠, 그죠? 이렇게 이미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불교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 차별이 벌어지는 이유를 따지는 뭡니까? 탐진치, 그 뭡니까? 탐진치가 없는 경지, 불탐, 부진, 불치.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쉽게 한다고 탐진치, 불탐, 부진, 불치 해버립니다. 그러면 불탐이 뭐냐? 탐하지 않음. 탐욕 없음이라는 게 뭐냐? 탐욕 없으면 덤덤한 거. 이거 아닙니다. 덤덤한 거는 뭡니까? 그거는 일종의 말로 어떻게 보면 뭐 평온 이런 게 가깝습니다. 그러면 탐욕 없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탐욕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100% 마음입니다. 보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탐욕 없으면 보시를 뜻합니다. 됐죠? 예, 우리 뭐 고유승질로 보면 탐욕이 없음이지만 현실도 나타날 때는 뭡니까? 그거는 보시로 나타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성냄 없으면 뭘까요? 네. 그 성냄이 없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자애, 그래서 사랑, 사랑의 마음, 자애가 바로 부진과 동일하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치, 어리석음 없으면 뭘까요? 그렇죠. 어리석음 없음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때는 그거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우리 초기불정에는 통찰지라고 옮깁니다. 통찰지가 바로 불치입니다. 됐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펴볼 때는 불탐부진 불치는 뭡니까? 보시와 자애와 통찰지입니다. 불교의 핵심이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뭡니까? 우리 타락하는 근본 원인, 나빠지는 근본 원인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죠. 맞죠? 그죠? 불교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불교에서는 뭡니까? 향상하는 원인, 행복해지는 원인, 그 원인은 뭡니까? 당연하죠. 그죠? 보시와 자애와 지혜, 통찰지. 그리고 요 여섯 가지를
우리 근본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물질을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존재를 차별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들까지도 전부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물질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23쪽 도표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89가지 마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323쪽 도표에 보면은 원인 해놓고, 그죠? 그래서 원인은 우리 이제 주술서 문에서는 이건 물라라고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괴로움의 근본 뿌리, 즐거움의 근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해탈 열반의 근본 뿌리 뭐 그렇게 되면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의 그림자 하나 살펴봅시다. 그죠? 그런데 89가지 마음 각각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가? 이거는 다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갖고 뭡니까? 사람 차별하고 존재를 차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마음이 나오면 무조건 200쪽과 함께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팔 탐욕의 뿌리박은 이게 뭡니까? 우리 206쪽 도표 보면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 1번부터 8번까지죠. 그죠? 그럼 이걸 원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그죠? 예. 예, 그래서 탐욕의 뿌리박은, 그죠? 그걸 보면 그죠? 8가지에는 탐욕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죠? 아비다메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어리석음의 뿌리를 하고 있죠. 어리석지 않으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에는 전부 어리석음이 다 치가, 그죠? 탐진치한테 치가 다 들어있고요. 그럼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니까 당연히 탐욕이 함께 하겠죠. 예, 그래서 제일 왼쪽이 뭡니까? 팔 탐욕의 뿌리 박은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럼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8가지는 몇 가지 원인을 가집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탐욕과 어리석음. 그럼 성년의 뿌리박은 마음은 두 가지였죠.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당연히 두 가지 원인을 가지겠죠. 그게 뭡니까? 예, 성년과 어리석음.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 두 가지였죠. 뭐, 나 모르겠는데 즉시 200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 두 가지는 몇 가지 원인을 가질까요? 당연히 한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어리석음이라는 한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죠? 그죠? 15가지 과거로 나타나는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고요. 3가지 장만한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까? 이 마음 속에는 탐진치든 불탐부진 불치든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이라고 특징 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원인 없는 마음 15가지는 당연히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염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욕계, 이제 지혜, 욕계 마음을 24가지죠. 네. 엄마, 욕계 마음이 왜 24가지 되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200쪽 다 가서 보면 그죠? 그죠? 유익한 마음,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 작용하는 마음 해서 그죠? 각각 8가지씩이죠. 그래서 38이 24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그죠? 그 뭡니까? 이제 그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 유익한 마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제 2장에서 보면은 모든 유익한 마음이나 아름다운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원인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탐부진이 항상 함께 하고 있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마음, 혹은 보시하는 마음과 뭐가 들어있겠어요? 자유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마음이죠?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탐부진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욕계 마음은 항상 뭡니까? 두 가지 원인 아니면 욕계 유익한 마음은 혹은 욕계 아름다운 마음은 욕계 좋은 마음을 다 합치면 24가지였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뭐 불탐부진은 기본으로 갈려있고요. 지혜가 있으면은 그죠? 불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되고 지혜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원인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세 가지 원인 아니면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됐죠? 특히 이게 이제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에서는 중요하겠죠?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은 왜, 우리가 인간이나 천상 신으로 태어나도 그죠?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이거 갖고 사람 차별합니다. 이거 갖고 존재를 차별합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은 뭡니까? 불탐부진만 있고, 불치가 없는 경우, 세 가지는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지혜까지 다 있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원인들을 가지고 존재를 차별합니다. 차별을 말로 꽈나 자꾸 팽당하다 하면 되지. 그거는 상식, 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을 해서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까?
너와 내가 똑같다. 응? 너와 내가 똑같다. 말은 좋아요. 근데 너와 내가 어떻게 똑같은데? 말은 못해요. 막 그냥 똑같다. 믿어라. 미션. 불교 대상이 그걸 돼버리고. 그렇죠, 그죠? 너와 내가 다르다. 왜 다르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원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가장 불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존재의 차별상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기준은 뭡니까? 예, 불교의 근본에는 탐진치. 탐진치와 관련되는 불탐부진 불치. 됐죠? 불탐부진 불치가 뭐냐? 도시와 자애와 지혜다. 됐죠, 그죠? 요 여섯 가지를 가지고 존재를 차별합니다. 그죠? 이 정도도 못하면은 그게 왜 아비담합니까? 그게 왜 불교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또 사장하고 5장에서 또 이게 나오니까 그죠?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역할을 했죠, 그죠? 예, 이 이제 역할을 보므로 해서 우리는 뭡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저도 실제로 있잖아요. 마음을, 역할을 가지고 14가지로 세분하고 있다는, 예, 이걸 보고 눈이 번쩍 뜨 있습니다. 야, 선생님, 아까 뭐 길라잡이를 읽고 눈이 안 뜨인 게 뭡니까? 전부, 어디 가면 이게, 하, 이거 보고 눈이 뜨 있다고 하고, 업을 이야기하면 막, 업을 보고 내가 막, 눈이 뜨지갖고 막, 그죠? 막 아비담마를 보고 쭉했다고 저 뒤에 뭡니까? 명상주제가 있잖아요. 확, 그러갖고 또 막, 수행에 대한 눈이 뜨있다고, 그죠? 정진 나오면 뭡니까? 야, 정진을 내가 지금 정리했고, 이거 보고 눈이 뜨있다. 이거 보고 내가 초기 불교를, 그죠? 자, 이제 나의 뭐, 신념책을 받아들인 데서, 전부 중요한 게,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전부 다 진짜입니다. 뭐, 그래서 자기가, 우리 감명을 받는 게 한 가지입니까? 그건 불합니다. 그렇죠, 그죠? 감명을 여러 가지로 봐야죠. 그래서 다른 말 나온 겁니까? 저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1장부터 2장, 9장까지 전부 다를 통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핸소리 따고 이렇게, 그죠? 뜯은 거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이 마음을 역할을 따라, 역할에 준해가지고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한편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맞죠? 그죠? 태어나서 죽는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유일신의 종교라는 뭡니까? 막, 그거, 막, 그냥 태어나서 땡 죽을 때까지 신이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죠? 예? 그걸 예전 좋았으리랍니까? 뭐, 어쨌든 그죠? 막, 유식한 말로 막, 보태는 어쨌든 뭡니까? 아, 막, 신이 절대자가 있어갖고, 네가 막, 땡 태어나서 탁 죽게 만들어놨어. 그 안에는 몰라도 돼. 에? 다 신의 은총이야.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또 뭐겠습니까? 예. 힌두교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죽는다? 죽는 같이 보이게? 요, 딱 안에, 아뜨마니 자아가 딱 들어있거든. 요거는 안 죽어. 예? 니가 땡! 태어날 때 여기 톡 들어갔다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 뭡니까? 니가 다 하는 땡!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톡 튀어나가고 있잖아요? 당시 윤회입니다. 예, 또 딱 놓으면 또 심장에 탁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제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설명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이 뭐냐를 어떤 기준으로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걸 왜 설명합니까? 그거 설명하면 그게 무슨 종교고 그게 무슨 철학이고 사상입니까? 맞죠? 그죠? 이거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우리 유일한 건 어디 됩니까? 어, 절대가 창조해서 막 끝납니다. 미신입니다. 오, 멀쩡하죠. 눈을 촥, 그죠? 그럼 됩니다. 대상관인까지 뭐, 뭡니까? 이제, 옛날 같은 좀 불 속에, 그죠? 예, 그죠? 유황불에 탁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 힌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사실은, 예, 탁,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불교도 설명해야 되겠죠? 불교적인 기준을 갖고 설명을 해내야 되겠죠? 됐죠, 그죠? 예, 그것이 마음의 역할을 보면 됩니다. 자, 불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마음은 뭐라 했어요? 차라질 존재입니다. 됐죠? 그런데 마음이 차라질 존재라면, 모르고, 맞죠? 전생, 후생은 놔두고, 그죠? 탄생에 땅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땅 했을 때부터 뭡니까? 마음은 차라신 차라멸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특히, 대승불교는 안 그런데, 대승불교가 힌두교를 또 큰 선생님들도 욕한다, 그죠? 에, 그건 놔두고, 그죠? 불교를 안 그러는데, 그건 이때까지 우리가 알았던 불교는 잘못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은 찰나신 찰나면 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간신히 땅 태어났습니다. 땅 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마음은 찰나신 찰나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됐죠? 찰나신 찰나면을 거듭하고, 예. 찰나신 찰나면 막 흘러갑니다. 막 흘러갔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으로 땡! 죽으면 금생은 끝납니다. 됐죠? 내 생은 연속입니다. 됐죠? 땡! 죽으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면 우리같이 나쁜 짓 많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맞죠? 나쁜 짓 다 많이 했는데 죽으면 끝. 그죠? 과보고 뭐가 없어. 죽으면 땡! 와, 그죠? 저 만일 그렇다면 지금도 뭡니까? 아니, 지금도 나쁜 짓 하나 좀 돌아다니겠어요. 제가 본래 좀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죠? 예? 어, 그렇잖아요. 나쁜 짓도 과보고 없는 데고. 그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땡! 죽으면 뭡니까?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본인이 되어서 있잖아요. 다음 생을 또 이제 최초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 자원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우리 사장 5장 나옵니다. 거기에 해갖고 또 뭡니까? 재생된 의식이 한신 땅! 일어납니다. 땅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또 찰나신 찰나면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럼 또 찰나신 찰나면, 찰나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럼 땡! 죽으면 뭡니까?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다음 생에 재생인식이 팍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것이 운이 돼서 또 찰나신 찰나면으로서 거듭하면서 흘러갑니다. 됐죠? 그래서 자아가 있어갖고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뭐 마음이나 참마음이 있어갖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하시잖아요. 맞죠? 저도 거기 다 속아 살았어요. 대물림 교합장 출신. 그죠? 내가 후배들한테 얼마나 이런 걸 구라를 많이 치겠어요. 그렇죠? 구라를 많이, 구라도 많이 치운 놈이, 그렇죠? 그죠? 나쁜 짓도 많이 해본 놈이 잘하지요. 구라가 제가 이래 많이 늘은 데는 뭡니까? 다 대물림 교합장하면서 다 늘었어요, 이게. 후배들이 좀, 잘한다고, 잘한다고. 그럼 뭐, 특히 뭐,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후배 여학생들이 뭐, 교합장 최고라고 있잖아요. 막. 와, 그러고, 그 병 가서 있잖아요. 계속 구라를 쳤어요. 응? 응? 자아가 있는 줄로. 근데 뭡니까? 정통 아비담마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간단 명료하죠? 근데 왜 이거를 뭐 받아들입니까? 우리 불자들이. 응?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벌써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진짜 불교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렇죠. 간단 명료. 오히려 이거는 뭡니까? 과학적인 방법하고 같은 방법이죠. 그죠? 과학은 딴 걸 모두 물질은 다 뭡니까? 이렇게 매찰나 변화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 물질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땅! 찰나생 찰나면 빡! 하다 뭡니까? 땅! 하면 뭡니까? 없어질 뿐은 좋겠는데요. 또 뭡니까?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또 재생일식이 빡! 생깁니다. 그럼 또 뭡니까? 찰나생 찰나면 빡!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됐죠?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죠. 예?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죠? 저나, 우리 초기 불교 하는 스님들 말고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저 큰스님들까지 다 팔아가고 뭡니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를 포교하고 있다고, 그죠? 뭐 참나든, 참마음이든, 그죠? 그렇게 해서 잘못 까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왜냐면 지난번에 막 큰 선들 쭉 깐 거 있잖아요. 변명을 하고 있어서 자 그렇다면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마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역할 14개 중에 제일 기본적인 뭡니까? 마음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 방황가를 존재 지속심이라 했죠. 뭡니까? 예, 마음의 기본 역할은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존재를 어떻게 지속시킵니까? 찰나신 찰나면을 거듭하면서. 됐죠? 그것이 존재의 지속심 방황가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방황가는 한생의 최초의 방황가가 있을 거고 한생의 맨 마지막 방황가가 있겠죠? 최초는 특별하지요. 그래서 한생의 최초의 방황가를 뭐랍니까? 재생 연결식이라 합니다.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재생 연결식이라 합니다. 한생은 맨 마지막 방황가도 유별하죠. 왜? 한생은 맨 마지막이니까. 한생은 맨 마지막 방황가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꼴딱 할 때, 그죠? 생기는 마음이니까 죽음의 마음이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역할 14가지라 했죠? 14개 중에 3개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게 딱 그 반드시 명칭을 내놔야 된다.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 그런데 한생의 최초의 존재 지속심은, 그죠? 우리는 재생잉글식이라고, 한생은 맨 마지막 재생잉글식은 죽음의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세 개가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11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어떻게 마음이냐, 이거라!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이 11가지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간단히 나옵니다. 마음의 역할 연대가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 됐죠? 두 번째는? 대상을 아는. 그렇죠. 대상을 아는 역할. 됐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마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대상을 아는 역할에는 대상은 주로 우리는 밖에 있는 대상을 많이 알죠? 그죠? 그 기본적으로 뭡니까? 밖에 있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다섯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다섯 가지를 빼고 나면은 11가지에서 다섯 가지 빼고 나면 뭡니까? 여섯 가지죠? 왜냐면 제 이야기는요,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외우고 뭐 알아야 될 것은 간단하게 요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렇죠? 대상에 밖에 들어오는 걸 딱 아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니까.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됐죠? 한글로 하면 눈의 아르마리, 그죠?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 몸의 아르마리.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눈의 아르마리가 그냥 푹 일어나갖고, 아무것도 없이 푹 일어나서 대상을 알게 되겠습니까? 알겠죠? 무슨 프로세스가 있겠죠? 인터넷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검색을 한다면, 그 북경에 갔다 온 사람이 김정은이냐, 아니냐. 그래서 뭡니까? 키워드로, 그죠? 김정은 탁 두드리면 뭡니까? 뾰라락 돌아가죠? 그죠? 1초 내지 2초 뾰라락 돌아가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인 대상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후에 무슨 프로세서가 있겠죠? 그 프로세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섯 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죠? 안식이 일어나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서 대상을 탁 알아면 뭡니까? 우리 본래 있던 이, 그죠? 마음이, 만호 혹은 만호 아르마리가 대상으로 딱 향하게 하는 어떤 역할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왜? 그게 뭐였어요? 오문 전향의 마음. 에이씨, 알고 보면 나,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우리 이해하면 아비단만 전부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이 됩니다. 아비단만을 보고 이 말은 나도 하겠다가 아니고, 뭐, 새로운 것들 이러면 그분은 아직 아비단만을 잘, 중급 과정을 못 올랐다고 봅니다. 저는. 됐죠? 이해하고 뭐 전부 상식적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안식이, 오문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일어나게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오문 전향의 마음이랍니다. 됐죠? 그럼 오문전향에서 안식이식 비설식 신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제 컴퓨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조사하는 역할, 조사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조사의 마음이고요. 조사를 하고 나면 뭡니까? 이것이 뭐다? 딱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뭐라고 딱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500만원짜리다! 500만원짜리 돈 다발!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흥분하죠, 그죠? 맞죠? 이게 웬 뜻이냐? 그죠? 소말 업을 짓는 마음. 있죠, 그죠? 이게 웬 뜻이냐? 빡! 그죠? 맞죠? 잡아 넣는 마음. 그죠? 요게 뭡니까? 우리 자원으로 그런다. 속행이라 그런다. 됐죠, 그죠? 속행을 합니다. 500만원짜리 돈 다발을 내 걸 만들었어요. 이거 뭐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싹 이렇게 가십니까? 거래되는 분들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정확하게 안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짜리 돈 잡아서. 이게 웬 뜻이냐? 잡아 넣고 그냥 못 갑니다. 마음 좀 안정시키고 가야죠. 맞죠? 그죠? 우와! 그죠? 우와! 한 번도 한 것도 아닙니다. 우와! 와! 하고 갑니다. 여기 뭡니까? 여운의 마음입니다. 됐죠? 이제 뭐, 요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 그 존재지 속에 관계된 마음은 11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문 제자의 마음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업을 짓는 자화나 속행의 마음, 그리고 뭡니까? 영혼의 마음. 됐죠? 예,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게 다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막 책을 안 보게 한 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326쪽이죠. 326쪽에 보면은 역할을 분석해놨죠. 역할을 길러잡아 역할은 14가지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이건 이제 한 3의 과정에서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재생명결, 존재지소, 그죠?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 됐죠? 자, 이 가운데서 뭡니까? 식자를 붙이면 다 마음이 됩니다. 재생명결식과 존재지 속신과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 1번, 2번, 14번은 많은 마음이라 했으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 지속심이라 합니다. 그럼 나머지 뭡니까? 3번부터, 예, 그 13번까지 중간에 11가지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데 작용하는 그죠? 마음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그죠? 14가지로 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하나로 줄이면은 전체가 10가지가 됩니다. 그죠? 전원식으로 줄여버리면은, 예, 그런 이야기들이 줄 때가 있고요. 그 설명은 거기서 쭉 나오니, 그죠? 그거는 뭐 전에 다 했고,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그 문의 길라잡이 있죠? 그죠? 34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대상을 아는 데는 문이 있습니다. 문은 몇 개? 6개입니다. 자, 눈, 귀, 코, 혀, 몸, 만호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6가지 되겠군요. 그러면 좀, 이 만호의 문이라는 게, 이 만호의 문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 아비담마는 이거를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거기서는 부처님께서 만호의 문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호의 문이라는 게 뭐냐? 예, 이거는 존재 지속심이 만호의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눈의 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형체를 알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로 의식은 뭘 합니까? 눈, 귀, 코에 몸을 의지하는지, 주로 이전의 기억들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 거는 뭘 의지하는가? 그죠? 당연히 어떤, 그죠? 우리 존재지속심 있잖아요? 한 생에 차라진 차라면 흘러가는 이 존재지속심을 문으로 해서, 뭡니까? 그것과 관계된, 그죠? 그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좀 알고 보면요. 이렇게 설명 안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야, 그건 막 문이 없는 거야. 문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건 뭡니까? 예, 나의 삶의 흐름에서 우리 뭡니까? 사실 우리가 저, 이걸 뭐 옆으로 봐서 마음은 찰나신 찰나멸, 찰나신 찰나멸, 요래 한다 하지만요. 마누라는 걸 딱 보면 뭡니까? 찰나신 찰나멸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착각하는 겁니까? 마음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무실, 저 기차가 달려옵니다. 그죠? 기차가 달려, 딱 바라보면 기차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에이, 딱 정면에서. 안 온다고, 야, 기차나 안 온다! 이러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보면 기차는 쫙 흘러가지고,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마음을 볼 때도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우리가 그죠? 마음은 하나다, 이랄 때는 그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죠? 마음은 하나다, 그죠? 이렇게 한다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흘러갔던 마음은 뭡니까? 딱 여기잖아요. 여기 90도로 갑니다. 정확히 거기서 보니까 뭡니까? 마음은 하나밖에 없지요. 무슨 말씀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 막 오는 건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죠? 그런데 아비담마의 관점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옆에서 봅니다, 그죠? 시간을 객관화시켜서 봅니다. 그런 겁니까? 마음은 쫙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더 쪼개서 보면 뭡니까? 이놈 외로 사라지고, 막, 외로워져. 막, 돌아 흘러갑니다. 이쪽에서 보면 뭡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찰나된 찰나별을 거듭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그래도, 그죠? 또 대승국이 칭찬 한번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대승국의 관점은 마음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맞죠? 하나입니다. 맞죠? 대승국이도 칭찬을 하면, 저는 볼 대승국의 팬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그죠? 저만큼 열렬한 대승국의 팬이 없었는데, 왜? 저희 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잘 안 털어먹고요.
왼쪽 많이 쭉 깔라고 그러죠. 딱 여기서 보면 뭡니까? 마음은 하나입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차르신 차르신 하면서 흘러가면 이해되시겠죠? 좋은 관점이죠, 그죠? 어디 가서 풀을 이제 막 성부십시오. 그래서 아비담마는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기차는 뭡니까? 매찰라 뭡니까? 매찰라, 뭐, 말 그대로 차르신 차르 매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마음을 살펴보면은 마음의 역할은 크게 14가지가 된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하나는 뭡니까? 대상을 아는 역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문을 통해서 살펴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뭐, 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하나밖에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되죠? 옆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마음은 차르신 차르면 흘러가죠? 이 대부분의 마음은 뭡니까? 존재 지속심이죠? 그 존재 지속심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호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시죠, 그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죠? 근데 아직은 좋은 차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표정 짓는 분들이 특히 교수님들은 몇 분이 계셨어요. 존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만호의 문이 뭐냐? 뭡니까? 존재 지속심 바왕가. 바왕가가 만호의 문이다. 어머요. 이로 보면 뭡니까? 만호의 문은 바왕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음밖에 하나밖에 안 보인다. 옆으로 보면 뭡니까? 막 차라리 그게 존재 지속심은 수없이 많겠죠. 그죠? 그럼 이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거냐? 예, 그래서 견해가 두 가지로 바뀌어진답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떤 것을 기억한다면 뭡니까? 10년 전 어떤 것을, 그죠? 어떤 것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찰나, 그 전후에 있었던 방안가를 문으로 해서 그걸 기억한다. 그렇다죠.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 그걸 따지는 거는, 그건 다 말장난이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방가가, 예, 그죠? 만원의 문이 된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자. 이게 두 번째 의견입니다. 자, 1번을 따르고 싶습니까? 2번을 따르고 싶습니까? 이건 자유입니다. 알아서 있죠? 근데 1번은 그럴듯하죠, 그죠? 그렇죠? 지금 그럴듯하죠? 왜냐면 10년 전에 했던 거죠? 오늘 3,000만 원 뛰는 거 도망간 놈 이야기해 드리죠. 내가 3,000만 원 뛰는 거 도망간 놈 죽일놈 하는 건 뭡니까? 10년 전에 누가 내 돈 3,000만 원 뛰는 거 도망갔어요. 그럼 그때 있었던 방안가 있잖아요. 그 전후에 있었던 그 방안가를 문으로 해서 10년 전에 그걸 기억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뭡니까? 존재 지속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을 특정하는 것은 그런 말장난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방안가인지는 모르지만은, 방안가가 존재 속심이니까, 왜냐면 이쪽에서 보면 뭡니까? 방안가 하나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죠? 방안가가, 그죠? 그 뭡니까?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주석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뭡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의견이 갈라지는 것도 뭡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가가, 그죠? 그죠? 그 만호의 문이 됐냐는 것은, 그 두 가지, 여기, 문에 결하여 있잖아요. 그 어디 읽어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억소 관심 생기죠, 그죠?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마음은 대상을 가지죠? 마음은, 그럼 그 여섯 가지 대상이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눈, 귀, 코, 혀의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 색성, 향미로 정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이 느끼는 몸의 대상이 되는 감촉이 뭐냐? 예, 남북과 아부담나에서는 공이 뭡니까? 지, 화, 풍, 삼대, 지대, 화대, 풍대, 이 삼대가 몸의 대상이라는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요거를 딱 이랬다면, 딱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 대상을 안다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맞죠? 경고성이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차가우냐, 더우냐? 하는, 이거는 우리 뭡니까? 우리 열성이랍니다. 아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되게 덥죠? 바람이 싹 불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죠? 풍대 있잖아요? 유동성을 아는 거 있잖아요? 요것을 우리죠? 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호의 대상은 법이죠? 법이라는 것은 폭이 억수로 넓죠? 그죠? 이 억수로 넓은 것을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아비다마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구분 안 하면 아비다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직무육입니다. 그래서 법의 대상, 법의 내용을
그게 만호의 대상인 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여섯 가지로 분석해 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390쪽입니다. 그죠? 그 1, 2, 3, 4, 5, 6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문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토대입니다. 우리가 그죠? 욕계 새끼 존재는 남은 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 새끼 존재가 마음이 일어난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토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완전히, 그죠? 개빈되고 모순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일어날 때는 눈을 토대를 세워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 코, 혀, 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좀 마음, 만호가 일어날 때죠. 그죠? 만호의 아르마리, 의식이 일어날 때 이 의식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일어날 것인가? 이거 따져야 됩니다. 맞죠? 여기서 토대라는 것은 물질적 토대입니다. 그래서 아비다르마에서는 그죠? 그 만호가 일어나는, 그죠? 의식이 일어나는 토대를 물어봅니까?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는 요즘 많이 많잖아요. 그죠? 심장이 아니고, 이제 불교가 부닥다리다. 요새는 전부 뇌를 중심한, 그죠? 주목한다. 그렇죠, 그죠? 뇌를 의지해서, 그죠? 예? 우리 의와 의식은 일어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심장 초대, 심장 그 어디를 봐라 뭐가 들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다. 맞죠, 그죠? 예? 핏점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뭐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저는 심장, 왜냐면 정통적인 견해가 심장 초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는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하나의 제일 쉬운 보기는 뭡니까? 죽음이 뭐냐? 그죠?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죠. 하나는 뭡니까? 그 심장사. 두 번째는 뭡니까? 뇌사죠. 그런데 뭡니까? 뇌가 기능을 안 하고 심장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건 뭐, 윤리학적으로는 그걸 보면 살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살아있다는 말은 불교적으로 하는 겁니까? 적어도 잠재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맞는데 잠재의식이 어디 있어? 과학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그렇죠? 물질이라는 데이터가 없이는 우리 그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죠? 뇌가 죽어도 심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거는 살아있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뭡니까? 우리가 심장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기본 정의라면 만호는 내가 기능을 안 할 때 그걸 살아있는 걸 본다면은 의식은 뭐를 의지해서 일어나야 됩니까?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그냥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우리 요새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변화가 확 일어나면요. 그것이 내 전부 어떤 그 장상이나 그게 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요새 요번에는 미국 가시는 거, 그죠? 우리 보살님이 안 오시는데, 와, 또 그죠? 인지과학 전공하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죠? 와, 그래갖고, 지난, 작년에 있잖아요. 인식과정 그 하니까 좀, 이 보살님께서 있잖아요. 와, 요새 인지과학에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여기 보면, 좀 이따가 이야기할지도 모르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크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과정 정도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는 뭡니까? 그죠? 형색을, 색깔을 인식하는 과정.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형태를 인식하는 과정. 맞죠? 그 다음은 뭡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름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기본이죠. 물론, 우리 이제 여기서 보시면, 레드 사회국에서는 이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 이렇게 해서 대충 한 일곱 가지. 보살님은 깜짝 놀란 겁니다. 요, 아비다마에서 대상을 아는 것을, 적어도 눈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것을 일곱 가지 프로세스가 빡! 해서, 뭐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새 인지과학에서는 있잖아요. 형상을 보고 있잖아요. 색깔을 묻다, 푸르다, 뭐, 섞이다. 색깔을 빡! 아는 그 정말로 짧은 순간이겠죠, 그죠? 그 짧은 0.02초가 걸린답니다. 요새 이제 왠지 측정이 안 하는 거죠? 0.02초가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전두엽, 후두엽 이런 거 있잖아요. 전두엽에서 요 안에서 좀 미세한 전파가 푹 흘러가겠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딱 한 몸이 0.02초. 레이디 사회도 말씀해 놓은 분들 대략 보니까 0.02초. 나 더 짧은 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비다마에서 하는 이야기죠. 인식과정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 보살님, 그리고 제보고 개인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막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눈을 내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해서 저한테도 막, 그죠? 메일로 보내주시고 막 그랬어요. 와, 선생님 돌아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릴게요. 불안 아니다, 있냐, 아니다. 우리 카페가 올려놨죠. 제가 카페 안 올릴 리가 없거든. 이 자랑 끓이는 다 저는 카페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저는 이거를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가 아니고, 저는 어떻게 아미다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때 일어나는, 뇌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반응은 어느 건가?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듯하죠. 그죠? 우리 뭡니까? 물질은 불교에서 뭡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뭡니까? 온도에서 생긴 물질, 영양물에서 생긴 물질, 네 가지로 나누죠. 그럼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매 찰나의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매 차례 생긴 마음이 나를 뭐 수만 개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요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매 차례 이제 우리 전부 지금 우리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을 하면 죽은 거죠. 그죠? 마음의 작용을 하는 이거는 전부 뭡니까? 뇌에 어떤 걸 한다는 것은 뭡니까? 뇌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비담마적으로 맞고요. 그럼 만약에 그죠? 우리가 이제 아직 마음이라는 것은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객관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마음을 객관을 시켜서 인식 과정의 프로세스 만들어나는 것을, 이거를 인정한다면, 이때 마음들은 내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내 몸에 어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상식적인 판단하니까요. 아비담마에서 보자면, 그죠? 그럼 그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뭐냐? 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뇌에서 이렇게 저 전자파 흘러가면서 팍 일어나는 게 참 미세한, 그동안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전, 뭐 1년이 다르게 지금 이게 막 새로운 측정이 해갖고, 그죠? 과학적인 어떤 뭡니까? 장치에 해갖고 딱 지금 그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오히려 저 과학이 밝혀주는 게 우리가 해가는 있잖아요. 뭐 인식 과정이 생긴 매 순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내는 물질. 맞죠? 마음이 안 변하고 뭐 작용을 안 하면 새로운 물질이 안 생기잖아요. 전자파가 팍 하는 것도 물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마음은, 예, 저는 하나라고 이원론이냐 그러면 일원론이냐. 아니요. 이제 좋은 말씀인데요. 예, 예. 하나니까 몸에 의해서 식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아 당연하죠. 마음에 의해서, 예, 예, 몸 일부가, 예, 예, 생길 수도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죠, 그 몸에 의해서 식이 생기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일 거 아니고요. 직관에 관한 이야기. 예. 그 인식할 때는 그렇게도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반대로 하면, 그죠? 그렇죠. 마음에서 매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은 내 몸에 있는 물질을 변화시킨 혹은 만들어낸다, 생성시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래 봅니다. 우리가 그죠? 이렇게 걸어가는 이거는 마음에 생긴 물질이죠. 맞죠? 이라고 뭡니까? 어이, 그죠? 확, 이거는 뭡니까? 마음에 생긴 물질인데, 입을 통해서 생긴 물질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옛날에 이제 과학 이런 게 안 됐으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뇌에 오는 이 변화도 있잖아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말씀처럼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눈, 귀, 코, 저 몸은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일어나게 하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고, 그죠? 반대로 해서, 그죠? 우리 마음도 뭡니까? 예. 우리 몸에 물질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과학적인 발견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면 그만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장까지 살펴보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사장 있잖아요. 사장 간단하게 딱 정리, 인식과정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시간부터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